유전자는 나의 뜻에 반응한다. 나의 생각에 반응한다. 나의 느낌에 반응한다. 결국 나의 내면의 환경에 반응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뜻이 긍정적인 뜻을 품으면 유전자가 켜집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뜻을 선택하면 꺼져버려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일란성 쌍둥이의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는 그런 긍정적인 뜻을 우리가 선택해서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해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도 핵산, DNA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세포막이 있고, 뭐 속에 있다? 유전자는 세포핵 속에 있다. 이 핵을 열어보면, 염색체가 알고 보니까 실같이 생긴 유전자가 실같이 생겼으니까 유전자 뭉치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 뭉치를, 그래서 여기 염색체 한 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유전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유전자, 이쯤 있는 유전자, 맨 밑바닥에 있는 유전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의 위치를 딱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몇 번 유전자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유전자 지도. 근데 이 몇 번이라는 말은 이러한 염색체들이 우리 인간 세포 속에는 23개씩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23개들이 있는데 그 23개 염색체들이 다 키가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염색체라고. 그래서 1, 2, 3, 4에서 제일 꼬마 염색체가 22번이에요. 23번은 성염색체라 그래서 좀 더 커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쫙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이 C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전자는 여섯 가지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이 하얀색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갈색 물질,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물질과 갈색 물질은 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줄. 이렇게 꼬불꼬불한 줄. 근데 줄이 몇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그래서 줄은 두 가지 물질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얀색, 갈색. 그 다음에 이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색깔, 네 가지 종류의 화학 물질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그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유전자예요. 간단해.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들.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두 줄이 있고, 두줄 사이에, 네 가지 다른 색깔이, 네 가지 종류가 다른 물질들이 쫙, 계속, 예, 그거밖에 없어. 그게 유전자예요. 자, 여러분. 자, 줄이, 두 개가 있다. 두줄 사이에, 여러분,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쫙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네 가지 종류, 이건 줄이고, 그렇죠? 줄을 토막토막 난 거고. 그래서 요 노란색 물질은 아데닌, 빨간색은 티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데닌 A, T, 티민, G, 구아닌, 예. 그다음에 C, 시토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두 줄이 있고 여기에 A 혹은 T 또 A. C, T, T 이런 식으로 쫙 계속 유전자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인간은 세포 덩어리고 그 세포 안에 보면 이네 가지 종류의 이런 네 가지 종류 A, T, C, G라는 물질을 과학자들은 이 물질들을 염기라 부릅니다. 염기가 이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A, G, A, T, C, G. 네. 이게 뭔지를 몰랐어. 이게 유전자 이게 뭐냐? 바로.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하고 돼 있어요? 1하고 0이에요. 1하고. 그 컴퓨터, 여러분이, 하드나 이렇게 열어서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뭐가 쫙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하고 0밖에 없어. 아무리 1로 봐도 1, 1, 0, 1, 1, 1, 1, 1, 1, 1하고 0밖에 없어. 그 순서가 뭐, 자꾸 변하고 다른 것뿐이지. 그 1하고 0도 나중에, 그게 뭐예요? 컴퓨터 전문가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1이 두 개고, 0이 두 개다. 그러면, 1100으로 표기했을 때는 무슨 뜻이다?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자, 1100의 뜻은 어떤 뜻이다? 그 다음에, 이 1이 두 개지만은, 1, 2개, 0, 2개지만 그 순서를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 1, 0, 0, 1로 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유전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글자예요, 글자. 네 가지로 그, 뭐, 네 가지예요? 염기. 네 가지의 염기로 구성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2003년도에, 비로소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 글자를 어떻게,
해독해낼 수 있었다니까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자, 근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왜 뜻에 반응할까? 유전자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을 품으면 유전자는 좋게 변해. 예, 네. 부정적인 뜻을 변하면 뭐예요? 품으면 유전자가 부정적으로 변해. 유전자는 글자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특히 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온 이 세계에 생물학은 뭐 의학이라는 학문도 뭐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생물학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생물학은 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살아있는 물체를, 생명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물학은 결국 이게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하면 살아있는 거고, 그 유전자가 작동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 그 생명체는 죽어. 그러니까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힘을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 생기. 그래서 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어주니?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그 흙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현대의학이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생기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와 현대의학의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근데 유전자를 배워보면 생기가 없다면 유전자는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흙이란 건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포도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이 움직이려면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죠. 그래서 물질은 혼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유전자도 물질이에요. 근데 유전자가 움직여. 그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뭔가를 과학자들은, 우리 의학자들은 설명을 못해요. 생기를 움직이게 해서 방금 만들어졌던 인간이 일어나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기다. 근데 저도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지만 무엇이 인간을, 유전자를 움직이게 하는가? 몰라요. 네. 아시겠죠? 제가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이 뉴 스타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생기 때문이에요. 왜?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인간이 왜 살아있는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네, 생기가 꽉 막힙니다. 그러면 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막혔다. 기가 그냥 완전히 막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가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었다가도, 잠깐 죽었다가도 생기가 탁 돌아오면 뭐예요? 깨어나요. 그 잠깐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기절이라고 그러죠, 기절. 기절. 기절이라고 그래요. 그 기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기절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때요.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에게는 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한방의학의 가장 그 골자는 뭐예요? 핵심은? 기입니다. 한방은, 질병이라는 것을 한방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서 활동을 하려면 기가 필요한데, 그 기의 소통이 잘, 어떻게, 안 된다. 기의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가 막혔다는 거지. 기의 흐름이 막혔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못해서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한방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방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그 한방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한방에서는 기를 인정하는구나. 기의 존재를. 그러면 그 기를 우리 인간이 풍부히 받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왜? 질병의 발생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서 생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그 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그 생기를 얘기해. 예. 네. 자,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한방 선생님을 찾아다녔어요. 왜?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얘기 안 하는 그 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그 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종로, 뭐, 어디, 뭐, 유명하다는 한방의사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이 이제 뭐, 침도 놓고 뭐, 이런 거, 침 놓는 게 왜 침을 놔요? 기의 소통이 막힌 부분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조금, 그러면, 기란 것도 무슨 뭐 침을 뚫어주면 뭐 통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기가 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방선생님에게 많이 찾아다녔어. 선생님, 기가 무엇입니까? 기란 것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방 선생님들도 기라는 것이 기는 기라는 것은
기지요? 기가 뭔지를, 기의 본질이 뭔가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 아시겠죠? 네. 와, 그래서, 야, 이 기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 한방을 하신 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 기가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을 못해요. 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기라는 것이 있어야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조절이 되지.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자가 리모컨으로 조절될 할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논다. 무선이다.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가 손자가 그 가져놓은 거 보니까 할머니는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한 거야. 어떻게 장난감 자동차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서 착 가고 싶은 대로 가? 너무너무 이상해. 이 할머니는 손자가 이 전파를 보내서 장난감 자동차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할머니야. 그게 기예요, 여러분. 그게 장난감 자동차가 받는 기회니까. 누가 보내주고 있어, 지금? 손자가 보내주고. 그래서 손자가 보내는 이 기계에 뭐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는 전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받아.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에 그 전자파를 받는 장치가 돼 있어. 받아가지고 손자의 뭐대로? 손자의 뜻대로. 그 손자가 기를 보내서, 전자파를 보내서 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손자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시골에 살던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그 손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를 보면, 뭐 할 노릇이에요? 귀신 곡 할 노릇이. 사실 우리 유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이 귀신 곡할 노릇이. 어떻게 내 세포 속에 있는 나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내 유전자가 탁 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은 암세포 생겼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암세포가 생겼는지도 안 생겼는지도 몰라. 생겼더라도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몰라. 우리는 의사도 몰라요. 의사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T세포들이 어떻게 그 암세포를 찾아가 귀신 고칼로르시지. 그렇죠. 모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모든 현상은 다 귀신 고칼로리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나는 전혀 몰라. 우리가 어떤 그 나쁜 걸 먹으면 우리 간에서 어떻게 해독해버린다니까. 술 먹으면 술을 해독해요. 술 해독 안 하면 우리가 죽어. 술 해독해. 자, 그리고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어디서 걸러내요? 신장 콩팥에서 걸러내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 있어요? 없어. 그게 우리한테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면 우리는 벌써 갔어. 네. 귀신 고칼로릇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골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갖고 노는 그 간단한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가 귀신 고칼로로스로 보여. 자, 여러분의 체중 조절도 귀신 고칼로리지. 체중이 조절이 본래 조절이 자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예 올해는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80이네요. 이제 내년이 되면 만 80인데, 43년생이니까, 내년이면 2023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80인데, 이제는 만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대요. 예. 그런데 이제 안 바뀐 날로 하면 이제 올해, 지금 80이야. 80인데, 제가 58세부터 지난 22년 동안 체중이 그대로 조절되고 있다고. 나는 체중을 조절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체중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이 조절되고 있어. 일정한 체중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근데 어느 때부턴가 체중 조절이 뭐야?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안 되는데 그 왜 안 될까? 그거를 우리 의사들이 몰랐어요. 근데 유전자를 연구하고부터는 아 그렇구나를 알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유전자가 작동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런 특별한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게? Ghost. Ghost는 귀신입니다. 유령. 당신의 진, 유전자 안에 있는 뭐라? 귀신. 유전자가 작동되는 것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귀신 차원이다. 아시겠죠? 그 사실 여러분 몸에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그 암세포 쪽으로 T세포를 보내는 것도 그 귀신 고칼로리지. 설명이 안 돼. 우리 의사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환자들? 못 해줘요. 우리도 어떻게 그 T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찾아가는지, 찾아가가지고서는 뭐 T세포가 어느 세포는 암세포고 어떤 세포는 암세포가 아니고 라는 걸 T세포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그래가지고 T세포에 접근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꺼졌던 이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켜진다고. 꺼져있던 유전자가. 그러면 암세포 저기는 물질을 딱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어버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모든
건강한 사람의 몸 안에서, 자, 지금 생기, 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뭐, 귀신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신적인,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볼 때는 손자가 뭐를 보내? 전자파를 보내. 장난감 자동차에.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예. 그래, 누군가가? 그러면 그렇게 전자파를 보낼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 예. 그래서, 자, 이제, 예. 그래서 이, 예. 왜? 나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언제 생긴 줄도 모르는 암세포를 우리 T세포들이 글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설명 못해요, 우리 의사들은. 근데 그런 것을 조절해주는 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있어야만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생기가 들어가서, 암세포 쪽으로, T세포를 암세포로 이동시켜주고, 충분히 접근하면 그제서야 꺼졌던 유전자를 켜줘서 암세포를 죽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생기라는 거는 알고 보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에 생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한방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생기의 본질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저는 의사니까 모든 의학적인 현상을 잘 분석하면, 이야, 그 생기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뭐예요? 없는 거라. 그 생기가 작동을 T세포에 하지 않는다면 암세포를 절대로 죽일 수도 없어. 그 생기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생기가 뭔지 이 본질을 알아야 돼. 자, 체중 조절 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체중 조절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전혀 어릴 때는 체중 조절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체중 조절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체중 조절이 안 돼서 이게 자꾸 과체중이 돼.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2003년도에 유전자를 다 해독을 했어요. 해독하다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전혀 우리 의사들이 알지 못했던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과체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아시겠죠? 그럼 이 렙틴 유전자는 뭐 하는 거냐? 왜 이 렙틴 유전자가 꺼지면 렙틴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렙틴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체중 조절해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이 렙틴 유전자가 생기를 잘 받아서 렙틴을 잘 생산해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체중 조절이 저절로 잘 돼요. 그런데 이 렙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체중 비만도 결국은 뭐가 제대로 작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렙틴, 꺼졌던 렙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돼. 그러니까 암이나 비만이나, 모든 질병이 다 이렇게 돼 있대. 유전자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치유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렙틴 유전자는, 렙틴이라는 물질은 이 렙틴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렙틴이 생산되는데, 이 렙틴은 뭐 하냐면, 우리 지방세포가 있어. 그렇죠? 피하 지방이 있죠. 그렇죠? 이 지방도 그냥 지방은 지방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층을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지방세포들이 지방을 담아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과체중이 되면, 이 지방이 너무 많아, 지방세포 안에. 그래서 지방세포 자체가 수도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세포 자체가 덩치도 커져 있고 하니까 과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렙틴은, 렙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렙틴이 생산이 되면 지방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어떻게 내보내? 네. 그래서, 내보내면 지방세포가 커질 필요가 없고 커지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렙틴이 생산이 안 되면 저 렙틴이란 물질이 생산이 돼야 지방세포 안에 저장했던 지방을 어떻게 자꾸 혈관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그것을 태워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데, 렙틴이 생산이 안 돼. 왜?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그러면 렙틴 유전자가 다시 작동돼서 렙틴이 새로 생산되기 시작한다면 뭐예요? 체중은 저절로, 지방세에서 과잉으로 저장해놨던, 그래서 내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지방을 렙틴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내보내. 그러면 체중은 저절로 조절이 돼. 지금은 의학적으로는 그 유전자, 렙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비만이 됐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잘 압니다. 알지만은, 그거를, 그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그렇죠. 생기를 인정 안 하니까. 유전자가,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 켜져서 렙틴을 다시 생산화해서, 체중이 조절이 되고, 또 생기를 받으면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켜져서 암세포도 어떻게 죽여버려서 암이 치유될 수도 있는데, 생기를 모르니, 생기의 존재를 안다면 뭐 하면 되는데? 뉴스타트 하면 되잖아. 뉴스타트 하면서 뭐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런데 현대의학은 생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 뭐밖에 쓸 수가 없어. 약밖에 없지. 그게 증세치료란 말이에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를 다시 작동 안 하는 유전자를 다시 작동하도록 하려면은 생기가 필요한데, 생기란 그런 거 없어. 이런다고요.
저도 의과대에서 공부를 했지만, 생기고 그 웃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를 인정하면, 우리 각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생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생기는 내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생기란 게 본질이 뭘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고민할 거 없어. 너무 쉬워. 왜? 우리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일을, 작동을 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건강해져. 과체중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고, 암 환자는 암이 없어지고, 당뇨병이 있던 사람이 낫고, 다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행복해지고, 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니까 마음이 다시 기쁘지고, 이 생기만 있으면 다 해결이 돼. 되는데 생기만 들어왔다 하면 병적 상태, 비정상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 그렇죠? 와, 그러면 생기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줘.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몰라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면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랑은 그냥 뭐 하나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곧 뭐라? 생기라. 그러니까 생기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으면 여러분의 암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 뜻, 그러니까 T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는 글자야. 글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암 걸리면 내가 어떻게? 암세포 죽여줄게. 라는 뜻.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여주겠다는 그 뜻,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이야.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지금 키워. 이제 4, 5일밖에 안 돼. 이제 간신히 일주일이 됐어.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예. 엄마 이름도 모르고, 엄마 얼굴도 잘 식별을 못 해. 그러나, 이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뭐, 먹으려면 먹고, 자려면 자고, 싸려면 싸고, 그렇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키울 때, 사랑을 많이 해줄수록 애들은 더 건강하고 더 뭐예요? 행복하다는 걸 다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아기가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한테 그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까꿍!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사랑받는 줄로
알고 이렇게 웃어. 왜 웃어요? 엔도르핀이 나와. 응. 아, 생기의 본질은 뭐구나? 사랑이구나. 사랑이야말로 모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데 모든 뜻보다 가장 고귀한 뜻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정말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정말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랑을 잘 몰라. 그래서 그게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대답을 못해.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배웠거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눈물의 씨앗인 사랑 말고 또 딴 게 있는 걸로 생각해. 그러면서 박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야. 또 뭐가 있어요? 이 생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기의 본질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유전자를 작동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내 병이 뭐 갑상선염이든, 무슨 암이든, 무슨 과체중이든, 뭐든 간에 결국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생기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가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 사랑이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 속에는 뭐가 있을까? 예. 네, 사랑은 그 성질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 진실하지 않으면 가식적이면 사랑이 아니야. 진. 자, 이게 유전자고 여기에 진실, 진, 진. 그리고 사랑은 가장 선한 것이야.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진실. 그리고 뭐예요? 선해야 돼. 선해야 돼. 악하면 사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사랑은 더럽고 아니고 오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이 유전자에 작용하는, 이 유전자에게 유전자에 작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생기 속에는 그 속성은 뭐가 있다? 진, 선, 미가 있다. 이 진,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잘 섞어. 자, 이 컵에다가 진실을 좀 붓고, 선을 붓고, 아름다움을 부어가지고 샤 섞어. 진선미 칵테일. 그래서 탁 마시면 이 맛이 무슨 맛이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가 막히는 때는 언제예요? 사랑의 반대편으로 갈 때 막힙니다. 사랑의 반대편은 뭐예요? 증오, 분노야. 그렇죠? 예. 증오, 분노, 두려움. 그럴 때 우리는 기가 막히는 거라고.
그리고 진선미로 구분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속였을 때 기가 막히는 거죠. 거짓이니까. 그렇죠? 누가 나를 사기쳤어.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예. 아, 속았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기쳤구나. 기가 꽉 막히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다 그래요? 기가 막혀 죽겠다. 왜?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 작동이 중단되고, 유전자 작동이 중단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라는 이 긴 말을 한마디로 탁 줄인 뭐냐면, 억장이 무너진다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에 누가 나를 속였어? 거짓말했어? 배신했어? 그럼 억장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유전자가 팍 꺼집니다. 죽겠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뜻은 뭐예요? 진실. 선. 선이란 건 뭐예요? 내가 선을 알았다. 그 사람이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그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를 느끼고 더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 고스트, 이 귀신은 누굴까? 진선미의 귀신이야. 진선미를 다 합하면 사랑의 귀신이야. 귀신들이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사랑의 신은 누구야? 생기를 주시는 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다. 그것은 그 사랑, 사랑의 기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이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다가 진선미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희한하게 그 뜻에 반응해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이 모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물질, 이 컴퓨터도 물질이고, 뭐 이런 물질을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는 결국 뭐예요? 전기예요. 모든 물질은 전기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럼 유전자도 물질이야. 유전자도 무엇에 반응해? 전기 에너지에 반응해요. 유전자가 전기 에너지에 반응해. 자, 유전자가 전기 에너지에 반응한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가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조절 에너지는 전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전류가, 전기가 흐르겠네? 그렇죠? 흐를까 안 흐를까? 흘러요. 우리 몸에는 전기가 항상 흘러. 그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 전기가 필요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 뭘 먹고 있게? 알고 보면 전기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과를 먹어도 전기를 먹고 있고, 현미밥을 먹어도 전기를 먹고 있고, 뭐 백미밥에도 전기 있긴 있어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취한다. 그 에너지는 알고 보면 전기 에너지. 그 사과 속에, 쌀 속에, 고구마 속에 있는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광선이에요. 태양광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잖아요. 태양광 전광판에 햇빛이 흡수되면 그게 뭐가 돼요? 그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기가 돼요. 햇빛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를 받으니까 전기가 돼가지고 우리도 지붕에 태양광 발전 전기 전광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잎사귀로 태양광선을 쫙 흡수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저장을 해.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그래서 그 전기를 저장해가지고 모든 식물은 과일을 만들어내고 뿌리 고구마를 만들어내고 감자를 만들어내고 쌀 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다 전기를 다 저장해요. 배터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식물은 다 뭐예요? 배터리 만드는 배터리 생산 공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식물을 뭐라 그러게? 식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식물. 플랜트라 그래요. 플랜트. 식물 플랜트예요. 플랜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울진에 가면 거창한 플랜트가 있어요. 그건 식물이 아니에요. 그 무슨 플랜트예요? 파워 플랜트라고 합니다. 파워는 뭐예요? 전기 생산 공장이야. 아시겠죠? 핵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클레어 핵 발전 플랜트라고 그래요. 공장 같은. 그래서 공장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팩토리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은 다 똑같은 공장이지만 영어로는 달라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뭐라 그래요? 플랜트라고 그래요. 파워 플랜트. 그래서 미국 사람, 영어권 사람들은 식물 보니까 뭐 만들어내게? 에너지 만들어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를 다 저장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내. 그 배터리를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먹으면 전기가 안 흘러. 우리 몸에 저장됐던 전기가 다 소모가 돼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 왜? 유전자가 안 움직여. 왜? 전기가 없으니까. 조금 기분 나쁘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도 전기 제품이네 뭐. 우리도 전기 제품이에요. 철저히 전기 제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기 제품과 뭐가 다를까?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 작동 방식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는 전자파가 흘러.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에 흐르고 있는 전자파를 여러분 딱 기억해 두세요.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바이오, 바이오는 생체죠. 그렇죠? 바이오 electromagnetic wave. 생체 전자기파라고 그래요.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는 유전자의 건강 상태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전자들은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종류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 생체 전자파의 종류가 있느냐고요? 종류가 있어요. 전자파의 종류는 뭘로 결정이 돼? 주파수와 파장으로 결정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자, 제가, 뇌파라는 것은, 우리 뇌에도 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뇌파입니다, 뇌파. 여기, 이 뇌파가 맨 위에 있는 이 뇌파를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이 베타파는, 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해요? 좋아 보여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왜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이 매파마다 들쑥날쑥하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날카로운 파들이 많아요. 이 날카로운 파가 아주 안 좋은 파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베타파, 근데 이 날카로운 파가 나타나는,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이 날카로운 파가 나타나면 짜증나요. 예. 네. 신경이 예민하고, 네. 짜증나고, 예민하고,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한 파야. 생겨 먹기도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까칠하게 생겨 먹었잖아. 그렇죠. 네. 날카롭게 까칠. 그래서 이런 파가 나타나면 이런 파는 좋은 파예요. 그래서 지금 까칠한 파와 부드러운 파가 합해서 섞여가지고 불규칙적으로 이런 상태를 베타파라고 하는데, 이런 파를 잡념파라고도 부릅니다. 잡념. 잡념, 좀 좋은 생각도 떠올랐다가, 근데 그거 또 걱정이 되고, 또 신경질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를 잡념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이 파가 여러분 뇌를 흐르면 잡념, 스트레스, 짜증나고 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태야.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상태는 아니야. 유전자에게는 별로 안 좋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유전자가 전자파에 영향을 아주 확실히 받습니다. 왜? 여러분이 핸드폰을 너무너무 많이 쓰면, 오랫동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 이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이제, 이 염려가 아주 많았더랬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뇌종양이 생겨요. 왜? 핸드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는데 아주 상당히 까칠한 파가 나와.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오래 밀착해서 귀에다 딱 붙이고 하면 거리가 가까울 때는 전자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뇌종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 적어도 한 뼘, 한뼘 떨어져서 통화를 하라.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하든지, 이 전화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니까 조심해라. 이거는 이상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미 확인하고 다 그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가 조금 멀어질수록 받는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뼘 통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유전자는 확실하게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유전자들은 우리 생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파의 종류가 좋은 파라야 돼요. 예. 네. 자, 여기 까칠한 파만 이런 부드러운 거 가끔 나타나는 부드러운 파가 싹 없어지는 파가 있습니다. 까칠한 것만 이렇게 나타나. 이런 건 여러분의 뇌에 그런 파가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25층에서 뛰어내려요. 또는 뭐예요?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뭐든지 뭐예요? 집어던지고, 예, 칼을 들고 찌르기도 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예. 그래서 뇌파가 좋은 뇌파가 흘러야 돼. 이 좋은 뇌파, 이런 부드러운 파, 이런 거, 그러니까 흐르는 파를 여기 나오죠. 그렇죠. 좋아. 이거를 알파파라고 그럽니다. 알파파. 알파파가 흐르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알파파가 흐를 때 유전자는 알파파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알파파가 흐르는 동안에 알파파가 흐르면 유전자가 잘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잘 복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파파를 흐르도록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노래, 정든 그 노래가 어디에 울려 퍼지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된다. 지금 뉴스타트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그때 그 나쁜 놈 새끼. 이렇게 되면 금방 베타파가 되고. 그래서 이 까칠한 것만 있는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감마파. 그래서 여러분이 베타파하고 감마파 사이에 들어가면 유전자가 팍팍팍 꺼져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기가 막힐 때. 네.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 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의학이 지금 최첨단 의학입니다. 그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려면 유전자는 글자라. 글자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뜻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뜻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나의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무슨 파가 돼요? 알파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분명히 안에 물체에 불과해요. 뭐로 작동되는 물체예요? 전기로. 그 전기 제품이야, 우리도. 전기 제품인데, 다른 전기 제품과 우리가 다른 거는 뭐예요?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예, 네, 내가 사랑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미워하기, 증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생체 전자파가 달라진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용서하자, 사랑하자, 그냥 좋게 생각하자. 아, 지금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 미운 생각이 떠나고 또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때 과거. 그러면 금방 내 뇌파는, 내 생체 전자파는 베타파가 돼버려. 금방 즉각적으로 변해요. 그럼 유전자는 또 다시 팍팍팍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이면 금방 그렇게 돼버려. 그런데 뭐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그 옛날에 내가 자주 불렀던 즐거운 노래 불러보자. 예, 네, 그 노래할 기분은 아니죠. 그래도 강력하게 선택해서 하셔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덧 녹아있다. 왜? 그 노래를 내가 선택해서, 또는 웃자, 기도하자. 네. 그렇게 일단 행동에 탁 옮겨서 나는 긍정을, 진선미를 선택하겠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행동에 탁 옮기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 알파파. 박수. 예, 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기운, 살기. 감마파, 베타파는 이게 살기예요.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생기는, 그런 나를 어떻게? 살리는. 생생하게 하는 그 기운, 그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다. 이 말, 진선미의 에너지다. 그거를 확고하게 선택하시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온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예, 네, 여러분이 이 단 일부 세미나 동안, 이 열흘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여러분이 이 선택을 철저하게 하신다면, 이 열흘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 컨디션 그리고 정신 상태가 확 달라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확고하게 선택해서 실제로 행동에 뭐요? 옮겼느냐. 예. 네. 강의 잘 들었다. 맞는 말이야. 예. 네.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칭도, 아침에 하시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칭은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심호흡. 심호흡을 왜 해? 심호흡과 스트레칭은 심호흡과 함께 근육을 어떻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근육을 당겨준다. 여러분은 투병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특히 암. 암세포들은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 때, 물론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되지만은, 그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그 환경 중에 가장 강력한 환경이 산소 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고지혈증이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기름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산소를 각 세포에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막혀요. 왜? 끈적끈적하니까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적혈구입니다. 그렇죠? 적혈구. 적혈구 한 개만 통과하는 그런 직경. 그 여기 보면 모세혈관의 속에 적혈구가 통과하고 있죠. 이것들이 산소를 운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겹살 먹었다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 네. 적혈구들이 끈적거리고 다 붙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모세혈관을 막아줘요. 이게 자꾸 막히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튀긴 거 먹고 또 삼겹살 먹고 또 갈비 뜯고 뭐 이러다 보면 맨날 막혀. 그러다 보면 막힌 모세혈관들은 점점 축소가 돼. 그래서 그렇게 기름기 많은 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세혈관들이 다 축소가 돼 있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될 때 어떤 경우에 제일 잘 변질되냐? 유전자가 변질돼. 산소 공급이 잘안될 때야.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꾸 먹고, 스트레칭도 안 해주고,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럼 모세혈관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그래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꽉 받는 거예요. 아이, 산소가 왜 아니야? 안 와. 그러면 조금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 에이, 산소가 부족해도 살아나갈 수 있는 암세포로 변해요. 그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 스트레칭이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모세혈관이 어떻게 쭉쭉 풀어져. 모세혈관이 증가하기 시작해. 그러면 각 세포마다 뭐예요?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이 친구가 갑자기 스트레칭을 하네? 응. 그러면 암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산소, 모세혈관이 자꾸 나 쪽으로 오네? 그러면 뭐예요? 산소가 풍부해지네? 그럼 내가 구태여 암세포로 호집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암세포들이 뭐라 그러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모세혈관이 막 생기고 있고, 산소가 풍부히 지금 공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러면 어떤 암세포는 뭐라 그러게? 아니야, 이게 작심삼일이야. 꾸준히 안 해. 이 사람 뭐, 가끔 가다가 뭐, 운동한다 그래놓고도 운동 안 하고 뭐, 삼겹살 안 먹겠다 그래놓고 금방 먹더라. 정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또, 뭐예요? 암세포들이 몸 안에 있어 보니까, 아, 웃고 박수도 치고, 운동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여건이 구비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이 이틀째밖에 안 되지만은 아직도 암세포는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주로 작심 3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일 가봐, 안 해. 그래서 3일까지는 암세포들이 별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나흘째 되고, 여러분이 더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더 확실한 선택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한 4일 정도 되면 모세혈관이 상당히 발달해. 그래서 첫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행동에, 아, 그 모세, 이게 스트레칭 좋은 거구나. 그러면 해보도록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안 나와. 정처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만 선택했지 행동으로 선택 안 하면 변화는 없어요. 선택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로 해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 4, 5일 되면 암세포들이 이야, 이 사람 일생에 이런 적은 처음이야. 우리 이제 정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가도 괜찮겠네. 우리가 워낙 산소가 안 와서 우리가 암세포 쪽으로 되기로 했잖아. 근데 이렇게 맨날 이제는 삼겹살도 안 들어오고 뭐 기름기 많은 것도 안 들어오고 야 피가 항상 맑아. 그리고 스트레칭도 해. 웃고 노래도 부르고. 웬일이야 이거? 진짜 살만 뭐예요? 나네?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짐 싸자. 가방 싸서 어디로 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그래서 암세포들이 가고파 노래를 부르면서 정상, 그 옛날 좋았던 정상세포 시대로 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발 박수를 어떻게 기쁘게 함성을 지르면서 행동으로 선택해서 꼭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우후!